들어줬나? 안녕하십니까, 다들. 어우, 오랜만입니다. 아이고, 아이고. 그냥 한번 오랜만에 와봤습니다요. 미국스 라이브 조금 이제 같이 하고 자야지. 또 내일 또 촬영 있어가지고요. 지금 연습이 끝나서 지금 들어왔어요. 물 떨어지는 소리가 물이 틀어진 게 아니라 저희 정수기에서 이제 물 흐르는 그 뭐 싱크대랑 연결돼서 물 나오던데 저렇게. 그래서 그렇습니다. 잘 다녀왔습니다요. 재밌었어요. 또 이번 파리도. 아, 순간이랑 겹쳤는데 순간이랑 못 만났어. 시간이 계속 이렇게 계속 잘안 돼가지고 쇼 당일날 볼까 했는데 그때는 또 순간이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보고 우리 그럼 그냥 집에서 보자 이러고선 집에서 네 보는 걸로 했었습니다. 안 자고 뭐 하냐면 지금 집을 들어왔어요. 그래서 잠깐 틀었다가 이제 곧잘 거예요. 야, 오늘은 피곤하네. 오늘 피곤해. 약간 시차도 그렇고 도착하자마자 연습 있어가지고 연습하러 가가지고 연습 끝나고 지금 들어왔어요. 네. 아, 목소리가 안 좋지. 아니, 비행기를 딱 타자마자 갑자기 체한 거야. 그래가지고 비행기에서 또 토하고 막. 지금 뭐 음식이 안 들어가네. 뭐 먹으면은 계속 물 먹어도 엄청 막 이제 꿀꺽 이렇게 안 넘어가고.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랄까? 체해가지고 비행기에서 그랬고. 근데 토하면 진짜 안 좋은데 토하면 목도 바로 가요. 저는 목이 약해. 그래가지고 간간이 뭐 사람들 뭐 체할 때 있으니까 그런 느낌인 거지 뭐. 이야, 진짜 이게 전화가 진짜 오는구나. 진짜 전화가 와. 에휴, 그러지 맙시다, 여러분. 아, 뭐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. 발은 뭐 아직 계속 재활 중이지만 그래도 이제 걸어 다니고
조심하면서 조금 지낼 수 있는 정도? 그런 느낌입니다요. 그리고 또 연습도 약간 막 그렇게, 그래서 막 이렇게 빡세게는 잘 못하고, 어느 정도 제가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. 네일아트, 그냥 낙서 네일아트. 발목 수술했는데 힐이 지나서 괜찮았어? 나 괜찮았대. 걱정했어. 그래가지고 이제 쇼할때 잠깐 신었다가 또 벗을 수 있을 때 벗고 있고 이런 느낌. 그치, 그치, 무리 안 가게 저 열심히 잘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건다 무리가 안 가게끔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그치, 조마조마했지. 아, 그럴 수 있어. 나도 와, 여기에서 이거는 미끄러지면은 진짜 안 된다. 진짜 조심히 천천히 걸어야지. 이렇게 생각하고. 파리 추웠죠. 약간 한국이랑 날씨 좀 비슷한 것 같은데? 한국이 지금 좀더 따뜻하나? 모르겠네. 아, 내일은 좀 속이 괜찮아야 될 텐데. 그래서 좀 먹어야 될 텐데. 아. 같이 자려고 하는 분들 잘 자고요. 푹 자고요. 콘서트 오시는 분들은 오셔서 재미나게 놀고 가시고요. 손 진짜 딴지 오래됐다. 옛날에 학생 때. 근데 지금은 아파, 누르면. 그러니까 체한 거 맞는 것 같아. 좀 내일 되면 괜찮았으면 좋겠는데. 이게 위도 시차 적응을 못해서 그런가? 그러니까 한국에서 계속 한국에서 밥 먹을 시간이 있고, 파리도 또 시차가 있으니까 먹을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그 적응을 못했나? 위가. 아무튼 그러세요. 네, 소화제도 지금 계속 먹었었고요. 네. 가스활용수도 마셨고요. 그렇지, 불규칙해서 그런 것 같아. 나도 많이 안 아파요.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뭐하러 자주 가냐고? 쉴 때? 아, 뭐 진짜 이렇게 기간 내가지고 신호소 놀러 가는 거 아니면은 사실 뭐 관리 다니죠? 뭐 멤버들도 그렇고, 뭐저 같은 경우는 그 관리들 중에서도 이제 재활도 같이 껴서 같이 다니는 거고. 아직 시차 정하니? 아, 모르겠어. 근데 짧게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제가 뭐 파리 시간으로 맞춰지진 않은 것 같은데, 그래도 좀 졸리긴 하네. 아까부터 연습할 때도 졸려가지고. 아, 내일은 어쩌다가 하게 됐냐고? 그냥 해봤는데, 그러니까 나도 막다 하는 내일은 좀 싫어서 그냥 한번 해봤는데, 뭔가 되게 뭐 반지 낀 것처럼 뭔가 액세서리 느낌으로 자꾸 내가 봐지더라고. 그냥 이렇게 싹 했는데 그냥 슬쩍 보이는 게 좋고 이래가지고, 어, 내일이 또 이런 매력이 있구나 싶어서. 네.
근데 요즘에 또 명호가 그 네일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. 그래서 뭐 나중에 저도 이렇게 하다가 또안할때 되면 다른 멤버 보고 하고 뭐 이러지 않을까요? 오늘 헤어 비행기에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연습 갔다가 지금 온 거라 그래가지고. 내일은 촬영 있어요. 이제 일합니다, 여러분. 다들 자요. 잠깐 저도 잠깐 잘 자실 분들은 또 자야지. 맞아요. 저도 이제 조금 이따 가야지. 그래도 혹시나 지금 안 자는 분들이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있나 싶어가지고 잠깐 왔습니다. 파묘? 파묘 재밌었어. 나는 재밌게 봤어. 뭐 사람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뭐 호불호 갈린다고 하는데 사실 영화 호불호도 뭐다 갈리지 뭐. 안 갈리는 영화가 뭐 있으려나? 근데 재밌게 봤어요, 저는. 아니 뭐 무섭진 않던데요. 그냥 재밌었어 나는. 맞아요. 켄토도 만났죠. 켄토 만나서 또술 한잔하고. 쇼 전날? 네. 그러고 나서 또 쇼날 또한번더 만나고. 근데 뭐야? 오늘 무슨 요일이지? 내일 다 출근하겠네. 내일 일하는 분들은 출근하겠네. 내가 며칠인지를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다들 얼른 자요. 회사 갈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요즘에 학교 다니는 기간인가? 지금 몇 월이지? 3월. 학교 가네. 3월이면. 학교로 가야 되면 다 오늘 자야겠다. 약간 뭐 이제 저희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막 정해져서 쉬는 그게 아니니까 약간 날짜를 항상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지. 내일 점액추. 내일 내가 밥을 먹을 수는 있으면 좋겠네. 내일 점액추. 뭐가 좋을까? 뭐가 좋을까? 뭐가 좋을까? 다 생각이 안 나네. 모르겠어. 그래. 모르겠어.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다들 드세요. 닭죽. 저죽안 좋아해요.
죽을 안 좋아. 나 소고기도 요즘에 별로 안 좋아해요. 좋아. 소화가 잘안 돼. 삼겹살도 잘안 좋아해요. 소화가 안 돼. 그렇구나. 다저 살다 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살치살은 사실 안 먹은 지 진짜 꽤 오래됐죠. 살치살보다 안창살을 더 좋아하고.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왜다 승관이 소리가 난다고 해? 불소리는 저 얼음 만드는 것 때문에 그런가? 모르겠네. 저거 계속 이렇게 쫄쫄쫄쫄쫄쫄 그 물이 이게 뭐 이게 정수되면서 나오는 건가? 여튼 그렇습니다. 우리 1시 넘었는데 한번 또 잡시다. 다들 회사도 가고 학교도 가고 연차 쓰신 분들은 푹 쉬시고요. 다들 잘 자고 다음에 속이 괜찮을 때 밥이나 먹자요. 또 하러 오겠습니다. 앞머리 왜? 앞머리. 아무튼 다들 잘 자시고요. 네. 다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. 다들 잘 자요.